아니 근데 원래 얘가 하자면 안 하는데 오늘 자꾸 긴말로 3대3 뜨자는데 잘하는 애 있나? 아니 여러분들 알죠? 원래 하자고 하면 안 하잖아. 강퇴하는데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대? 원래 하자고 하면 안 하거든요? 하... 아 근데 형님들 이게 진짜 근데 구라가 아니라 뭐야 아까 그 방은 좀 테러방이에요 테러방. 어 근데 잘하시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어웨이로 못하는 척 한 게 아니라 홈팀이 잘해서 진 거니까 뭐 깔끔하게 진 거 인정해야죠. 예 제가 좀 더 잘하고 오더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어 좀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그 홈팀 하는 애들이 어 다 전적도 좀 있었거든. 그니까 전적이 좀 적은 아이들이 아니라 전적이 좀 어느 정도 약간 그니까 좀 많진 않은데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좀 방심한 것도 있지. 그 제가 일단 저그를 못 하니까 솔직히 제가 저그였으면 상대가 잘해도 이긴다는 마인드인데 어 아니 솔직히 내가 쇄신님이 선포했을 때 오더를 했겠지 상대 잘하는 거 알면. 뭔데? 일단 멤버는 똑같, 아, 근데 한 명, 아, 오다맨이 그 사람이네. 그 있잖아, 여러분들. 저 사람 좀 잘해, 근데. 어, 저 사람 좀 잘해. 그때 12시 적은데 오더 오지게 한 사람, 그 사람이네. 아, 그 사람이구나. 좀 뭔가 아이디가 다 태커로 온 거 같냐? 전적이 적은데? 원래 이 아이디도 전적이 한 500승 막 한 200패 정도 되는데 아이디가 다 전적이 안 좋네요. 나 올랜전이거든. 온라인 점점에 상대 버그가 있으면은 서포트 같은데요? 기타 갈걸? 아마? 얘네 좀 실력 있어. 못하는 애들 아니야. 훈타는 지금 호타형하고 훈토형. 어, 일단 공지. 만개 미션, 100연승 미션은 깨졌습니다. 96연승에서. 아쉽다. 저걸리 좀 늦게 나왔는데? 공지 바꾸다가 아 늦게 나왔다. 아 근데 이게 너무 아쉽다 생각하면은 예. 깨도 생각이 나니까 그냥 좀 잊어버릴게요 했는데 뭐 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상대가 좀 잘했어. 아 어, 상대분들 시청자 같던데 잘하시네요.
제가 또 인정할 거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테란도 메카네. 메카, 발탈. 그 다음에 포토캐논까지 하는데? 21코? 치즈 나와. 아, 스티한테 눈싸움을 이기려고 해. 이분이 그 나한테 옛날 오더 하던 분이네. 아, 없네! 뭐야, 포토 어디다 하는 거야? 아이씨, 저번 싸움 이겼는데 벌처가 나와서 까불면 먹히는 거예요. 눈싸움 개압살이죠. 11시인데 6시 압살하면은, 이건 실력 차이에요. 네. 6시가 포타링이 두 개씩 곧바른데 졌다는 거는, 네. 이건 실력 차이에요. 설치 안 죽어, 씨. 힌트를 끄네. 어, 잠깐만요. 어, 씨, 왜 포털을 여기다 지었다고? 깜짝 놀랐네. 아, 왜냐면 포를 했는데 놓치니 포를 안, 3시를 막아야 되는데, 7시를 막았네. 힌토 형, 집중하세요. 공이 유리하다, 지금. 우리 지금 이제 털고 있다, 여보씨. 그러니까 얘네가 피지컬은 좋거든요? 근데 머리에 뇌가 없어. 근데 이제 나 혼자 늑대로 들어가면 가끔씩 여기 방에 지는 이유가 그때 얘네한테 4연패 했잖아. 다음에 한번 복수 한번 하고, 그 유튜브 올리고. 4연패 했잖아. 얘네 피지컬은 좀 좋은데 뇌가 없어가지고. 게임할 때 뇌가 중요하네. 그런데 이거 스포 안 할게요. 스포 안 해. 난 저한테 뻘처를 다 꼬라박아주면 더 이득이야. 거의 되게. 도발이 채팅 존나 조용하네. 원래 저 친구가 도발 존나 많이 하는 친구인데 유리하면 이제 약간 공기 안 좋아지니까 엄청 조용하네. 그건 이게 뮤탈인데 왜 선내 안 박았냐면 상대가 발탈이고 우리 편 레이스면 스포 안 해도 돼요. 상대가 선내하면 스포를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유튜브에 제가 이긴 영상을 먼저 올리니까 제가 먼저 도발을 하는 걸로 약간 오해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도발한 게 아니라
제가 얘네한테 먼저 저번에 한번 6연패를 당해가지고 아 4연패 당해가지고 얘네한테 먼저 그날 도발을 당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복수라는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먼저 도발을 한 것처럼 보였지. 근데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소용 죽으면 막아주는 게 낫겠다. 아니, 근데 홍토형, 홍토형도 테라는 암이라서 터스는 잘하는데, 올렌전이라 변수가 있어. 못하진 않는데, 홍토형이 테라는. 구경이 아니다 보니까. 오다맨 쩌무는 매너 좋네. 원래 얘네가 스틱님이라고 안 하는데 오다맨 쩌는 매너가 좋네. 오다맨이 지금 오라리만 지지 안 치고 나가죠? 다 지지 치고 나갔는데 오라 꼭 제일 못하는 애가 지지 안 치고 나가네. 입만 잘 털고. 비밀번호 뭐였지 아까 이거? 18인가? 와 근데 혼란 진짜 혼란스럽네.
뭐 담배 가져온다 했어. 아니 오라리랑 다르게 팀원분들 매너 좋네. 오라리가 매너가 그런 거였어. 아니 왜냐면 그때 제가 당했던 그 수모가 이거에 한 20회였거든요? 근데 내가 경기를 지니까 나 이제 입을 못 털지. 원래 경기가 이기는 쪽만 입을 털 수 있는 게 이제 공식 룰이거든요. 이나도 이기면 입 털을 수 있게 해요? 저덧해다 저덧해. 7시인 것 같아. 7시 7시다 7시 800억이네. 800억입니다. 바이닉 같은데? 어, 아닌가? 메카 모르겠어. 자, 링이 이 두 마리가 나가면은 왼쪽에 숨겼다가 링이 나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찌르는 거야. 이게 찌르기고. 이제 내가 찔렀으니까, 아, 패시 링이 저한테 빈지 볼 수 있잖아요. 때문에 두 마리는 경기 쭉 남겨놓고. 어, 야, 신나. 어, 뒤로 뛰었는 거. 아! 너무 아깝구요. 한 대였는데. 가 다 잘못 지었는데 가스 아... 그래도 제대로 캐맥 할게. 몽투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링돌은 소수만 하고, 너무 다, 모든 링을 링돌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금, 링이 10개는 있어야 돼. 상대는 이러면, 링돌 다 막으면 상대 링 존나 많은 세부대 있고,
한 개도 없으면은 그냥 나 링 돌아다 링 다 죽을 테니까 사람만 있을 테니 이겨줘. 사이즈 나온다니까요. 인도를 너무 막 하면 안 돼. 보면서 해야 돼. 홈트형 이런 상황이 와버리는 거야. 홈트형 왜냐 형이 링 한 명만 마크를 해주고 투칼라만 가면 막는데 링이 아예 없으니까 상대가 다 가잖아 6시로. 그러니까 링돌에 잘못된 얘야. 링이 한 부대라도 있었으면은 상대가 못 갔겠지. 다 나 무탈 가봐. 어 가고 있다. 이겨보자 이겨보자. 불리하긴 한데 분들은 좀 잘못되니. 아 실패했어요. 그래서 만개 미션 실패 깨졌습니다. 작업당했습니다. 작업당했어요. 아 근데 잘하더라고 아까 한 애들. 어 처음 나갔겠죠. 일단 기본적인 컨도 좋고 빌드도 되게 잘 타고 게임 할 줄 안 해드렸어. 아니 근데 맞는 말만 한 게 아니라 맞아요. 링돌에서 드론 뭐 한 마리 잡았는데 링이 한 부대 반이 죽었잖아. 그리고 머니처리에서 두 성 오지게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편 6시가 죽으면 링돌에서 이득도 아무것도 못 받고. 원래는 안 죽어요. 근데 상대가 한시가 링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썩만 지키니까 2칼라 링이 빠지고 6으로 가는거지. 맘에랑 3칼라가. 근데 링이 그냥 두세 개만 원래 제가 항상 말하는게 링돌 할때 많이 돌리지 말고 두세 개만 돌리라고 하는게 어차피 링돌 막 한 부대 돌려봐야 상대는 2칼라 링이라 돌리다가 다 죽어요. 근데 링이 만약에 한시가 한 부대가 있으면 빨간색이 여기를 마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시로 못가지. 그 내가 질럿도 와리가리 해주고. 나 이 첫 리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아 잘못된 얘예요. 잘못된 얘. 원래 여섯시가 죽으면 지지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또 거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뭐 스틱이라면 그래도 뭔가 본딕 같은 이기지 않을까라는 게 맞습니다. 네. 원래는 지지치고 나가야 돼요. 여기도 완전 뭐 바보분들은 아니라서. 지금 왜 패시를 공략을 하는지 아세요? 패시가 레어를 빨리 따라왔잖아. 패시가 메탈이기 때문에 빡세기 때문에 일단 패시를 좀 그래도 데미터 주고 그러면 나도 이거랑 한 방을 보고
잡아 잡아 3개 남았어. 뭐해 뮤탈 오세요. 아 불안해 무슨 뮤탈. 와 씨발 형이 무탈만 지지 마봐요. 경기 할만 해줬다. 패시 많이 털어서. 아무튼 저거는 주둥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아까 이거 진짜 그냥 패시 그냥 어택당 컨트롤 안 해. 어택당 했으면 맘에 딱 먹고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건데 너무 템포가 느려. 반응이 느리다고 해야 되나. 방어타워를 왜, 스포를 왜 지워 형님. 뮤탈이 원 떴네 형님. 원칼람 센터 와봐. 탱크 잡아 탱크. 야, 뮤탈 탱크를 먼저 잡아. 아 뭐해 뮤탈이 사거리를 재면서 싸워. 쿠폰을 너무 못하는데? 쿠폰만 잘해도 그냥 이기는 건데 이거. 야, 뮤탈 관리 잘해야 돼. 딴거 하지 말고 뮤컷만 뮤컷만 해봐. 뮤컷만 와 이거 고글링 있어? 뮤탈을 적었네. 아 어떻게 뮤탈을 지지? 먼저 훨씬 먼저 또 리버로 괴롭혀졌는데. 아니 이게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지니까 그러는 거지. 나는 분위기야. 뮤탈 이미 없어서 아니고. 마지막 한 방. 뭐요? 아씨. 홍토 형 저거 너무 암 걸리는데? 어, 근데 상대 잘한다. 우리 그, 오다맨님. 뮤탈 늦게 떠도 이기네. 아 근데 원래 제가 아까 6시 죽었을 때 지지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집중을 했으면 근데 저만 잘한다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심플인데 불리한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 불리하면은 2대 3이었잖아요. 그리고 한 2대 8 정도로 불리했던 경기라 저만 잘한다 못 이기고 그 상황이든 둘 다 잘해야 이길 수 있어. 형님들 너무 이제 같이 그래도 게임하는 형님인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저거가 주종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 근데 방금 무탈 싸움 왜 졌냐면 상대가 마린 메딕 히드라가 있었는데 그거를 무탈이 거리를 재면서 커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거기 위에서 싸웠잖아. 히드라 마린 메딕 여기 있는데 무탈이 여기서 때려야 되잖아. 이렇게 거리를 재면서 요 위에서 싸우니까 개토두겨 맞지. 아무리 제가 리버가 있었어도 당연히 위에서 싸우면 당연히 뚜두겨 맞지. 아 근데 너 종족은 너무 안 좋은데. 어 근데 오늘 오라리 입 안 터네? 어 좀 아까 매너가 좀 좋아졌어. 아까 긴말할 때까지만 해도 쫄한 아까 긴말 온 거 오신 분 본 거 온 거 보신 형님들 있나요? 아까 그거 보고 누가 오라리 패라 한 거 같은데. 아니 쫄았냐고 하면서 긴말 계속 왔었는데 오늘 채팅러쉬는 안 하네. 근데 이기면은 채팅러쉬 하는 거. 내가 저프트 그나마 할만해요. 그나마 할만하다. 지금 작전이 저희가 저그가 없잖아요. 근데 메카를 상대하려면 오드라를 가야 돼. 오드라를 가면 링이 빡세잖아. 그래서 21포 양포로 나를 포토로 지켜주는 선에서 지금 원질러가 1시로 찌르고 왜냐 12시로 찌르는 거 링이 가니까 나는 헬프를 가고 이게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동족이 안 좋을 때는 나만 잘해서 못 이겨.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이게 그냥 3대3 골뱅이 2개 매너 초보 뭐 약간 이런 그냥 일반 공방이면 뭐래도 이겨요. 근데 상대가 좀 할 줄 아는 애들이랑 유닛 움직임이 안 좋거나 빌드를 잘못하면 져요. 종족이 안 좋잖아. 우린 떡은 없잖아. 상대는 메카닉이고 우리 편 12시 초반에 지금 피해도 많이 받고 바이닉이잖아. 원딜 찌르기로 둘은 두 개 땄네요. 나이스. 온토 형 이거 온토 형이 토스는
존나 잘하거든요? 구종이랑 소영이 토스는 존나 잘해. 구종이랑 또.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홍토형한테 뭐라 하는 건 홍토형이 같이 게임하면서 잘못된 거를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알려주려고 이제 뭐라 하는 거지. 시청자님들이 홍토형 못한다고 뭐라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서 못하진 않아요. 잘해. 어 마야 마린 메딕이네? 이러면은 드라곤은 할까? 아 드라 할까? 다크도 가도 돼. 침착하게 보셨으니까. 이럴 때 진짜 침착하면 막을 수 있어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와도. 아야 형 지금 싸워 이미 헬프 왔잖아. 이기는 각인데 아 바로 방금 방금 이제 안 빼고 싸웠으면 그냥 짤승이었거든요. 한번 빼고 싸워가지고 펜타 한번 가고 오버로드 한번 따고 가자. 근데 뭐 이렇게 종족이 안 좋을 때는 판짜기, 그 다음에 빌드 타는 거, 상황 판단 모든 게 다 돼야 돼. 지금도 어차피 7시가 제 뻥버러시 했다는 아카가 느리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먼저 따주고 링이 별로 안 나오면은 어차피 테란 상대하기 쉬워서 이제 오버 먼저 따주는 거예요. 테란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테란한테 갔다 링이 많이 나오면 싸먹히잖아 뒤에서 링맘이. 근데 오버 두 개 따놓고 가면은 저글링 걱정이 없잖아. 그 링을 지금 다번시에 쓴 것까지 체크됐죠? 그리고 한시가 링이 지금 많이 많아봐야 오버 잡혔기 때문에 후타링 6개 6개 상대한다는 마인드로 이제 테란을 가도 돼요. 이러면 이제 다 선택을 하고 내가 한 6개 정도 있다 했는데 2개 정도 8개 이거 잡으면 이제 링이 없어요. 한동안 안 나와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게임을 할 때 상대가 뭐 하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11시 막혔고 11시 리버 할 것 같고 그렇게 링이 많이 많아봐야 몇 개 없어 지금. 1.4로 1.4로 잡는 게 좋아요. 계란은 메리크 링 오죠? 링 오면 살짝 빼줘야 돼요. 링이 온다! 폴콘 가다 링이 오면 폴콘으로 빠르게 잡아줘야 돼. 어택으로 잡으면 방금 링이 한두 개씩밖에 안 죽어서 드라가 못 살아가요. 까먹혀요. 방금 링 다 잡고 나는 어택 상황에 맞게끔 컨트롤. 이제 다크로 7을 마크하면서 질드라가 한시를 가고 이제 리버하라 했거든요. 스타게이트 뭐 나쁘지 않아. 지금 너무 상황 유리해서 나쁘지 않은데 가끔 홍토형 분지 보면 놀랄 때가 있어. 하나 뽑아. 아니지.
그러면 여기 싸울 필요 없죠. 다크 나오고 또 질 드라 이제 1시간은 끝나서. 근데 만약에 이번 판 졌으면 다음 판 종종 안 좋았으면 졌겠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적응 없을 때 이기는 게 어려워서. 원래 적 없을 때 이기는 게 약간 진정한 승부지. 진영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그 소고기 사주신다 하지 않았나요? 롯데에서? 예. 바이오닉이면 양포가 더 좋아요. 메카닉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 메카닉은 우리가 적응이 없기 때문에 마인을 심으면 못 나가는데 마인을 못 심잖아요. 바이오닉을 하면은. 아 지금 부산인가요 형님? 그 닉네임을 인삼 북뿌랭이로 바꾸셨네요. 일단 우리가 올랜인데 저그가 있다. 우리 종족이 접붙해다. 상대편의 노적을 수도 있어. 근데 종족이 우리가 접붙해니까 쿠테란 원토스? 예상해본다. 파일럿 서치 갈게. 한시는 다음 빨리 캐줘. 6시가 적어 이러면 저프테다 상대도 저프테 한글 높다. 저그 토스. 토스는 어차피 투게이트 7시니까 11 9시 테란 완전 그냥 동족전이네. 피지컬 싸움이네. 근데 아마 탈하지 않을까? 아, 여보씨가 발탈을 하는 거 봤어요. 그럼 빌드 뭐 해야 돼요? 발탈의 맞춤이 뭐야? 실드 하잖아. 3대3에서 5드라는 없는 빌드에 5드라는 상대가 투테란일 때는 하는데 투테란일 때 이제 5드라를 했지만 부자 빌드로 바꾸죠. 4드라로 5드라는 없는 빌드입니다. 지금 정도겠어. 가끔씩 5드라는 분들 있어. 드라 빨리 나오게 하려고 못 이겨. 없는 빌드를 했는데 어떻게 이겨. 조과부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혼자 3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오드라를 하면 빌드를 먹긴 해요. 먹어서 이기긴 해. 근데 그거는 상대가 막 예를 들면 둘 다 엄청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해도 돼. 그냥 공방이나 실력 차이가 만약에 우리 팀 두 명이 존나 잘하고 상대가 두 명이 못해. 오드라면 이겨. 상대가 그냥 실력 차이가 나서 못 이기는 거야. 실력이 똑같은데 빌드 이상한 하면 지고. 한시랑 후타가 좀 더 빠르죠. 7시보다 좀 더 선방 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진짜 잘 까고. 상대가 좀 많나 보네. 이때 또 포인트가 있는데, 상대방 링을 패주는 게 좋아요. 지금 최대한. 프리겟 가지고. 자, 여기서도 언제 프리겟을 가느냐, 언제 포지를 가느냐. 상대가 선대였는데 가깝다. 3시나 12시다. 그럼 포지. 6시나 멀잖아요. 프리겟. 공식이야, 이거는. 헤란도 똑같아. 헤란 지금 엠베 갈 필요 없어요. 발탈이라 5분 30초, 1분 뒤에 뮤탈 뜨는데, 지금 엠베 가면 뭐해. 근데 뮤탈 가면 꼭 무탈에 무서워가지고, 포토 빨리 받고, 털에 빨리 박는 형들이 있는데, 그럼 못 이겨요. 9시 못 막죠. 왜냐면, 6시 이제 뮤탈이라 링이 안 나오고, 7시도 21% 했기 때문에 병력이 안 나와요. 지금, 이러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7시가 이제 티카타면 다크 템플러 가는 거. 다크에만 안 당하면 질 수가 없어요. 아직도 뮤탈 안 나왔네. 로고 끝났으니까 이제 포즈. 못 막아야 돼. 라는 이제 분기 때문에 근데 펜터 싸움을 너무 크게 둬서 입구 벙커 할 타이밍이 안 나오긴 했어요. 코벙커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러니까 상대는 지키면 되는 싸움이랑 그냥 여기 가만히 있다가 오면 싸움 됐는데 이쪽에서 싸웠고 난 오질에 먼저 석방 쳤고 상대 스타 이질이 늦게 나 지지랑. 프로브랑 하나 나가서 센터에 아도까지 뚫을 무조건 뚫겠다. 이거 너무 많아. 또 한 20개 있어야 많을 것 같아. 막혀도 유효해, 심지어, 근데. 그래도 근데, 오라리 오늘 팩이 좋았다. 아, 왜냐면, 그래도, 저한테 팀 짜서, 뜨다고 원래 잘 안 하는데. 근데 얘네 두 명, 이 두 분이 잘하네. 456, 352. APM 빨라. 두 명이. 오라리가 구멍이야, 내가 볼 때. 아, 오라리 도망갔네. 아, 네, 수고요. 오라리. 오라리 GND 했는데? 네, 팀원분들은 매너 좋네.
우라리가 비매너였어.